안녕하세요. 저는 여자친구를 베이직 교회 전도에 1년간 빠짐없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여자친구와 저는 교제한 지 이제 3년이 지나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데 여자친구 집에서 저의 형편을 이유로 반대가 극심합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저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고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저는 뭐 그 우선 그 자매님이 결정해야 되죠. 그 부모하고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결혼은 적어도 성인된 남녀가 결혼하고 또 신앙 안에서 바로 서 있는 남녀가 결혼한다면 부모의 의견이나 이런 걸 최대한도 존중해주고 부모를 예의를 갖춰서 대할 필요는 있지만 부모의 반대는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라는 걸 우선 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부모한테 도움을 받지 않을 각오를 또 더욱더 굳건하게 하는 계기가 될 거 아니에요? 네.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해놓고 뭐 도와달라 그래봐야 도와주겠어요? 오히려 잘된 거죠. 그러니까 그건 둘이 서로 사랑을 확인하는 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것이고 뭐 물론 부모가 다 축복해주면 좋겠지만 그러나 부모의 뭐 여러 가지 조건이 그런 세속적인 조건 뭐 집이 어디 있냐 뭐 직장이 왜 그 모양이냐 월급이 왜 그 가지고 살겠냐 그런 걸 따지면 그런 건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근데 부모들은 자식을 사랑하니까 내 자식이 결혼해서 좀 편하고 유복하게 좀 여유 있게 사는 걸 원하는 마음은 이해가 되죠. 그러나 지금 당장 여유가 있다고 해서 평생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어렵게 출발한다고 해서 평생 우리가 어렵게 사는 것도 아니에요. 어려운 출발은 정말 단단한 출발이에요. 훨씬 유리한 출발입니다. 그죠? 고개를 별로 많이 안 긋더거든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오늘 결혼을 위해서는 부모님과 떠나는 결정이 필요한데 사실은 이제 그냥 속된 말로 부모님들이 아 우리 사위는 뭐해? 우리 며느리는 뭐야? 라는 그 뭐 어떤 사위의 어떤 며느리의 뭐 나가 더 관심이 되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혹시 이 자리에 부모님의 입장에 있는 분들은 그런 어떤 내 욕심이 내 자녀의 행복과 인생의 어떤 그 부담이 되지 않도록 그 부담이 되지 않도록 결정할 수 있는 게 신앙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둘이 진실로 사랑하면은 뭐 그런 거는 얼마든지 극복이 돼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거는 그렇게 둘이서 이제 정말 사랑이 확인되고 결혼에 대한 의지가 변함이 없을 때 이제 부모를 너무 상처를 주지 않고 헤어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부모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기다릴 만큼 기다리고 부모의 마음이 풀릴 여유를 좀 주는 게 그게 조금 필요한 거죠. 너무 결혼을 서둘러 가지고 그냥 가출해서 당신들 안 와도 우리 결혼하는데 문제 없다가 아니라 그래도 부모님이 마음을 좀 돌이킬 만한 여유를 가지고 설득하는 시간 또 사랑을 베푸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건 뭐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죠. 저도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뭐 결혼하는 커플 찾아올 때 그럴 때 있는데 서로 너무 좋아하는데 뭐 예를 들면 이제 상대방의 형편이 너무 어려울 때 저는 그런 말 가끔 합니다. 저 이제 뭐 신랑이면 혹은 신부가 되는 친구들한테 그 상대 부모님 찾아가서 이렇게 귀한 딸 낳아주셔서 아들 낳아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서 출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인생 차곡차곡 쌓아갈 수 있도록 이제까지 가르쳐주신 것만으로 감사하고 이렇게 길을 열어가도록 우리 부모님한테 배웠기 때문에 우리 뭐 많이 필요 없습니다. 말이라도 이렇게 좀 하면 어떨까 이런 말은 해보곤 합니다. 그래서 그냥 결혼을 한다는 건 우리가 성인이 되는 거니까 그런 지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